아, 몰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몰이를 하는 이유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많은 몹한테 맞으면 이 방어 마스터리가 빨리 오르잖아요. 2배, 3배로 오르니까 저는 제가 메모장을 켜고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구나. 저의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뭐 게임 유튜버인데, 로드나인이 재밌어요. 로드나인 재밌음. 왜이 얘기부터 하냐. 그러니까 저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 안 드리면 좀 뭐랄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너왜 이렇게 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데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로드나인에 할애할 시간이 당장은 많지만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막 이렇게 시간 투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보 관련된 유튜버잖아요. 좀 제가 뭐 게임을 재밌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께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는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로드나인 유튜버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렇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로드나인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이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뭐가 나에게 큰 어떤 효율성을 가져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러니까 저뭐 이런 분들도 비슷하시겠죠? 직장인 분들 자동 게임 돌리시는데 그렇게 막 시간 투자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랑 또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단검으로 오리 사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웅템을 이제 먹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영웅템과 이제 스킬 부기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는 그 60레벨 이상부터는 얘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옵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깊은 공허가 나와요. 깊은 공허. 자, 50 후반까지는 검은 기운인데 이제 검은 기운 얘네도 가격이 이제 거의 최저가죠? 최저가로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리고 이제 매물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 잠깐 질문하시는 것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합니다. 잠시만요. 좀 이따 얘기 끝나고 질문을 좀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깊은 공허가 나오는데, 깊은 공허 애들이 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예, 지금 당장은 무기 같은 경우에도 부르는 게 값이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또, 돈벌이가 좀 되는 게 60레벨 이상, 여기 저기 사막인데, 그래서 저의 목적은 사막에서 자동 사냥하는 거예요. 사막 자동 사냥하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오리 사냥까지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오리 사냥이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스펙업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얘가 오리 사냥이 가지는 딜 퍼센티지가 한 66% 됩니다. 아, 네, 공속이 한 지금 70%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1.7배 공속일 때이 정도가 효율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은 그냥 공속 대비해서 내가 이거 5마리 때릴 때 시간 어떤 효율을 따져봤을 때 딜량이 66%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피증 66% 올라가는 효과를 요거는 모리사냥이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인데요. 근데 사막 모 아니 자동 사냥이 안 돼. 지금 제가 모리 사냥이 안 됩니다. 그냥 자동 켜놓고 돌려놓으면은 한 10분 돌다 죽어요. 왜냐, 지금 4마리 일을 아직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한 마리당 데미지가 한115 정도에서 센 거는 200 정도 들어옵니다. 200 들어오는 애들 좀 공속이 느린 편이고 이건 좀 공속이 빠른 편이고 이렇게. 아무튼 요래서 좀더 스펙업을 해야 저쪽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 게임은 제가 지금 아직 가지 않는 이유는 한번더 얘기 드리자면 이게 레벨이
깡패거든요, 이 게임은. 명중이 깡패가 아니라 레벨이 깡패입니다. 이 빛나감이 나가는 어떤 그 횟수를 딱 보시면은 레벨 차이가 안 나야 빛나감이 안 떠요. 명중 좀 높인다고 해서 빛나감이 횟수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명중이 많이 났다고 해도 빛나감 횟수는 어느 정도 보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뜨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사막에서 자동사냥 충분히 가능해.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의 나올 어떤 시간적인 고려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좀 이거 이 게임에다가 시간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네 발이 감당을 하려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모리 사냥을 열심히 해야겠다. 오히려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모리 사냥? 많이 맞아야겠다는 거죠. 많이 맞아서 저걸 올려야겠다. 방어구 마스터리 올려야겠다. 이게 근데 좀 쉽진 않아요. 지금 살짝 뭐랄까 좌절감이 좀 오긴 하는데요. 방어구 마스터리 진짜 안 올라가요. 방어구 마스터리가 진짜 안 올라가는 게 큰일입니다, 지금. 지금 40레벨, 보시면 40레벨인데, 이거 2일에 1 없이 가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딱 40레벨 되니까 이게 잘안 올라가네. 딱 계산해보자면 지금 한 40일 걸려. 40일 뒤에야 60레벨이 가능하. 60레벨이 되면 제가 이제 목표했던 바가 완전 완성이 됩니다. 이 천, 이 다섯 개를 부위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근거리 인내가 100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데미지들 115에서 200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그냥 쌉 가능인 거야. 24시간 자사가 가능합니다. 아직 날렵한 못 배웠어요. 저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구 마스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레벨도 중요하지만 요것만 이제 해결이 되면 저는 엔딩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40은 똑같아요. 두 부위 적용입니다. 40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41때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40은 두 부위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시 돌아가서 큰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럼 한달 뒤나 두달 뒤를 예측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이템이 영웅템을 이제 뭐 요런 거는 진짜 뭐 소위 말하는 허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도 사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셔요. 절규하는 사막에 보시면 요런데 메마른 안식처는 지금 많이 사람들이 차 있고 식물 사고에도 어느 정도 유저가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달 뒤에는 여기 막 가득 차 있겠지. 자동 유저들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뭐 무덤으로 간다든지 다음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다음으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겠죠. 아잠 희산 이후에 어떤 아이템들 뭐 티라 뭐 머신기 뭐 그런 거 잿빛 여명이라든지 요런 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일단 하고 싶은 거는 요런 걸 먹는 것보단 저는 아자미산을 좀 먹고 싶어요. 아자미산을 많이 먹고 싶습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 아자미산과 그러니까 영웅 이거를 뭐라 그랬지? 1단계라고 할게요. 1단계가 있고 막 여러 개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4단계, 5단계 있는데 얘네의 차이가 5단계쯤까지 있다 생각해봐.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저는 아자미산을 많이 먹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어도가 한11 정도씩 차이 나요. 메인 방어도는 한2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봤는데 요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는 사실 방아 몇번 차이로 끝이거든. 만약 생각해보자면 제가 이제 모리사냥을 해가지고 네다섯 마리를 모리사냥을 해. 그럼 획득하는 그 어떤 영웅 아이템의 개수가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은 막 자사가 뭐 2시간, 3시간 하면 이제 다시 물약 채우고 와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뭐 던져놓고 하면 돌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영웅 먹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정하면은 정말 저는 이게 좋은 계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아무튼 영웅 단계별로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뭐 재련 옵션이나 뭐 추가 옵션 차이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냥 방어도 몇 정도 차이 났다 정도.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나오죠. 영웅 무기가 필드로 나오는 게 아직 우리 서버에는 안 나왔어. 서버에서도 손에 꼽는 정도야. 그러면 70렙, 80렙, 90렙 가서 그 몬스터들은 강하긴 할 텐데 강한 몬스터들 열심히 잡는데 무기는 또안 나와요. 무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 뭐, 20, 이 정도 차이가 아닌 것 같긴 해. 꽤 크긴 한데, 결국, 요거는 강화로 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웅 무기, 이런 걸 이제 뭐 한두 개 먹을, 시간에, 뭐, 대여섯 개 먹으면 되니까. 또 먹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도. 무기가 정말 안 나오긴 하는데, 먹긴 한데요. 저는 일단은, 천으로 갑니다. 인내력 때문에. 인내력 때문에. 아무튼 저의 생각은 요렇다라는 거. 이게 저는 좀, 뭐랄까, 빈틈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의 빈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거리 인내만 맞추는 이유는 근거리 몹들만 나오는 그 구역들이 좀 있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혹은 뭐 근거리들 한 다섯 마리에다가 원거리 한 마리 정도 있는 그런 건또 할만하거든요, 사실. 일단 아이템 드랍 리스트는 있어요. 예. 무기가 드랍 리스트에는 있어요. 먹는 사람이 한두 명 있대, 서버에. 지금 저희 서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막 서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한 100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뭐 한두 개는 먹은 그 서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튼 전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